everyone. 안녕하세요. 키치타임스 피플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네, 이렇게 상도 있고 그림도 있네요. 을지문덕,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Many Koreans think he is one of the greatest generals in history. 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을지문덕 장군이 역사상,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장군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ot much information of 을지문덕 exists. So his birth date and place are unknown. 자,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언제 태어났으며 그가 태어난 뭐 곳은 어디고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을지문덕 was a military leader of 고구려. 을지문덕은요, 고구려의 군사 장군이었고요. 리더였고요. 지도자였고요. He was excellent in literature and martial arts. 그는 또한 어떤 문학과 또 무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He fought the battle of 살수 against Su China. 자, 중국 수나라와의 살수 대첩이라면 우리 들어봤죠. 그런 전쟁에서 싸웠는데요. With his great strategies, he led his forces to victory. 그의 아주 위대한 전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네.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영어로 읽어보니까 새로운데요. 우리 관련된 낱말풀이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낱말풀이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cross number 1이 되겠습니다. 가로 1번은 military strength인데요. 자, 이 strength라는 건 힘 이런 이제 의미가 있지만 군대 병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 앞에서 그 을지문덕 장군이 자신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할 때 forces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군대, 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act of being born, 태어나는 그거 자체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탄생, 출생. In English, it's birth, right? 그 태어난 날이 생일이죠. Birth day. That's right. Number three. Any of various military officers ranking above a colonel. Colonel이 바로 대령이입니다. 요즘에 좀 군대가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군대 위에 있는 대령보다 위에 있는 다양한 직급의 장교들, 그러니까 대령보다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장군이라고 하는데 바로 영어로 general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랭킹이 되겠죠? To have reality or actual being, 어떤 실존을 갖는 것, 실제적인 존재가 있는 것, 뭐 존재하다라는 거죠. 어렵게, 사실 이게 더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exist, 존재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